성령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이든 아니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든 이 박강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다섯째 날 1시간 26분 30초쯤에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본인이 쓴 성경책도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주장해요. 성령에 대해서 이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이건 기름을 기름 성령과 기름을 동일하게 그 원어로 썼기 때문에 기름 기름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불이 꺼지는.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된 자를 예를 이렇게 듭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자신의 계모와 음행한 자 이런 사람이 성령 소멸된 자라고 주장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제자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라는 사람을 성령 소멸한 자로 얘기하고 심지어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은 구원 취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교리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다섯째 날 2시간 58분 Q&A 시간에 아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이 봉인되었다 신약성도 교회는 성령으로 봉인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 성령으로 봉인됐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성령으로 봉인해놨던 것은 우리 그 투표함 같은데 이 봉인지 붙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뜯으면 그게 훼손된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 봉인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찍어놓은 거예요. 건들 수 없게. 심지어 마귀도. 이게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도장 찍어놓은 게 아니라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거를 성경에서 성령님의 봉인이라고 얘기해놓은 거예요. 봉인.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물론 이 초콜릿 같은 거 녹여가지고 이 2000년 전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꾹 누르는 도장 그게 봉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잖아요. 두루마기 이렇게 뜯잖아요. 그 봉인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뜯어요? 아무도 못 뜯는 거예요. 마귀도 못 뜯고 저도 못 뜯고. 근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도장 찍는 게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궤변을 늘어놓은 게 성령님이 소멸돼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자 교리적으로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은 구원 취소를 얘기해요.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성립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령님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신 일은 특히 신약성도에게 성령님은 다시 태어난 일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통해서 성령님이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박강사 주장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생.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같은데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얘기하죠. 3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특히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물과 성령 하면 여기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 지금 문맥 뭐 그렇게 봐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물과 성령이 왜 나왔냐. 다시 태어난 얘기하잖아. 다시 태어난. 문맥이 태어난 얘기예요. 그럼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양수 속으로 제가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문맥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에서 먼저 한번 태어난 사람만 지금 구원을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천사는 안 돼요. 양수에서 태어난 적 없으니까. 사람만 가능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 두 번째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어게인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 그래서 6절에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이게 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양수에서 먼저 출생한 사람으로 태어난 자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늘에서 다시 성령님으로 다시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 이 씨가 뭐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마리아를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씨로 지금 예수님이 수체되셨어요. 그걸 썩지 않은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남 이런 성령님의 얘기를 중생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꽉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라 하는데 이 침례교회 물에 잠기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뭘 하시냐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채우시는 걸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침례 푹 잠그는 거예요. 99%도 안 돼요. 100%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100% 잠수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다 채우시거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채우시는 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해놨죠. 보통 이제 침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이건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침례예요. 우선적으로 성령침례. 그러니까 성령침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문자 그대로예요. 뭐 안으로 진짜 들어간 거 아니다라고 박강사는 설명하는데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물침례 받을 때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의 죽음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물밖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물침례 그 뭐랄까요 시청과 교육인데 그런 것처럼 성령 침례가 푹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아예 푹 100% 침수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푹 잠겼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게 바로 성령 침례. 이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고린도전 12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왔고 문자 그대로 몸으로 들어왔고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고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고 이게 삼일체 개념이에요. 이 개념들 약하니까 지금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은 다시 태어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꽉 채우는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그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냐. 아버지도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삼일체 플러스 원이 돼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 이 삼일체 하나님의 플러스 마리아를 자꾸 섞으려고 그러니까 사위일체로 만드니까 이걸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사위일체가 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안 돼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 침례를 꽉 채우세요. 그 다음 일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계시는 것을 우린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내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도 계시고 있고 그분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내 주로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 갖고 있고.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만.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구원 받으면 내 주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가서 사는 영원 무궁토록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이것을 내 주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계시다는 영원 무궁토록.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이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는, 그것을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2장 12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자, 이것을 내주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신 거. 영원 무궁토록. 자, 이 안에 계신 분이 이제 뭐 하시냐? 봉인하시는 거예요. 도자는 꽉 찍어서 묶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게. 그래서 구원 취소 못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진 일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균형적으로 보려면 절대 성령 소멸 없는 겁니다. 자, 봉인.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서 보시면은 이 봉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봉인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봉인했다는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안에 내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자, 5장 5절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시고 봉인해 놨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우리 교회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하늘로 부활 휴거 예.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님께 다 내주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믿음 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봉인해 놓으신 그분이시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뜨거운 그런 그래서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성령님의 불길을 끄지 말라. 우리 잭인드 박스라고 얘기해. 박스에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를 꼭 사람들이 누른다는 거예요. 의지로 못 나오게. 그래서 성령님을 억누르거나 성령의 불길을 내가 끄거나 성령님을 끌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소멸시켜요? 하나님을 억지로 누르거나 하나님의 그 불길 같은 것을 우리가 끈다는 거예요. 차,
차갑게 식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 집 안으로 성령님을 초대해서 거실에다 성령님을 쇼파에 앉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앉아 계세요. 안방, 작은 방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만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억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길을 우리가 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을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우리 집으로 초대했으면은 마음껏 작은 방도 큰 방도 마음껏 다니세요. 제가 오히려 성령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내어드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인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이 방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차단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불길이 꺼진다는 거예요. 차갑게 식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데 그 첫사랑의 그런 뜨거움이 식는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봉인하시는 보증이 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면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사도들 제자들 얘기예요.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 베드로 요한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타언어가 터지기 시작했다. 뭐예요? 성령 충만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겁니다.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4장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이런 게 바로 성령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우리로 꽉 채운 침례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봉인해놓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이끌어내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작은 방도 들어오세요. 큰 방도 들어오세요 하면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런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 충만이 줄어들면 마치 기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들면 소멸되는 것처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충만 이걸 추구하라는 4장 31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그죠?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일곱 사람을 뽑아요. 집사 같은 일곱 사람 뽑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내라. 이것을 자꾸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추구하라고 6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해서 일곱 명을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충만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충만하지 못한 이 반대된 사람은 마치 성령 소멸된 사람 아니죠. 성령님의 불길이 꺼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님 자체는 소멸될 수가 없어요. 7장 5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스데반 얘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9장 17절 가서 볼까요? 9장 17절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한 그런 존재. 11장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고넬료의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성경은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구절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것에서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것을 추구하라는데 이것에 반대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 오히려 그 반대로 기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성령님이 마치 줄어들어서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5장 19절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역입니다. 오역. 성령님은 소멸될 수 없는 존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멸시킵니까? 성령님이 소멸됐다고 하는 의미가 구원 취소,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한 위격이세요. 어떻게 성령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놔요? 아무도 이 우주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도 못 대놓고 마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불길을 끄지 말아라.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역 때문에 생긴 그런 일이고 이런 오역 때문에 교리가 이상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됐는데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참 충만해야 되는데 넘쳐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면 성령님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 못 들어가게 하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슬프겠어요. 뭐예요? 헌금을 감췄잖아요. 자기 재산을 아까워가지고 감춘 사람. 그래서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묘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5장 3절 거짓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요 교회예요. 근데 너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나 감췄느냐 하면서 4장 끝에 4절 끝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 거짓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즉시 아까 박강사가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요한일서 5장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가족 형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뒤 문맥상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는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라. 뭐예요? 교회에 너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때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한 사람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사탄에 내주라고 했거든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계속 교회가 품고 있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여기 사망에 이르는 과도한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런 것을 가만히 뒀을 때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누가 되는 영광에 누가 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데려가신다. 차라리 죽이는 게 덜 그리스도의 날에 덜 그 보상의 손실을 받는 그런 일이다.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야 버림받으니까 또 지옥 가나 보다. 아니죠.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성령님 그 불길이 소멸되고 식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박강사 얘기처럼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될까봐 구원 취소도 안 돼요. 성령 소멸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을 내가 억누른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성령님의 열매도 못 맺고서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과 연합 구원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이 성령 침례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고 봉인해 주시고 성령 충만 근데 마지막 성령 충만은 이게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앞에 네 개는 절대 불변하는 건데 성령 충만만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구원받은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과 연합이 돼요. 아무도 못 깨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연합은 너무 강해서 어떤 것도 깰 수 없다. 어떤 것도 깰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맞잡으면 하나님과 맞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놔도 하나님이 안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깰 수 없는데 근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깨져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죄라도 이 교제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은 절대 못 깨져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교회의 신분 자체가 구원받은 신분은 안 깨져요. 근데 뭐 교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식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죄라도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불길이 차갑게 식는 거 성령님이 식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진주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진주 오는 길에 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섰어요. 고치면은 계속 가야죠. 진주까지 가야죠. 차 고쳤으니까 다시 서울로 가서 다시 출발해야겠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연합은 안 깨져요. 차를 다시 고쳐서 교제를 이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참 많은 교리들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교리들 좀 더 살펴볼 건데 뭐 많은 이제 뭐 아홉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많은 시간 더 할애할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많아야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한 그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리들이 너무 부딪혀서 계속해서 서요.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그냥 계속 브레이크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도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영상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 대신에 이제 제가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보실 분은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시간대로 찾아보시면 되고 교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와 박강사가 얘기하는 교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교리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리들이 틀어지면은 아예 방향이 아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소멸을 믿고 어떠한 사람은 성령님의 불길이 차갑게 식는 성령님 자체는 떠나지 않으시지만 이걸 믿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뺏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에 구원의 기쁨을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자체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그죠?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지만 신약시대 교회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내주 영원히 안 나가세요. 이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하나님이세요.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에 아버지 아들과 거기 성령님과 신부가 들어가잖아요. 그 신부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에다가 우리도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 이런 교리가 튼튼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